탈망한 유다를 살리는 유일한 길. 구약성경 역대하 29장에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한 번은 이 내용을 읽는데 3절에 원년 정월이라는 말이 나오고 17절에 정월 초하루라는 말이 나왔다.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가 죽고 난 뒤 왕이 된 원년 첫 달의 첫날 한 일이 무엇인가? 그는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그 문들을 열고 성전을 수리했다. 이 말씀을 읽고 잠시 히스기야에 대해 생각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다. 도대체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나? 아버지가 죽고 난 뒤 장례를 치르는 것도 큰일이고, 왕이 되었으니 즉위식도 해야 하고, 그 후 대신들과 방백들을 세워서 나란 일을 의논하려면 굉장히 바쁘고 복잡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는 어째서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즉위한 원년 정월 초하루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했을까?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고 싶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왕으로,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 유다나라는 완전히 망했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와서 하루아침에 12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죽였고 2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부녀들을 사로잡아갔다. 당시 유다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100만 명가량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때 그 가운데 장정 12만 명이 죽고 어린아이와 부녀 20만 명이 사로잡혀갔다면 한 집에 한 사람씩은 죽고 한 사람씩은 사로잡혀간 꼴이었을 것이다. 아하스의 신하들도 많이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더 망할 수 없을 만큼 망한 것이다. 아하스 또한 그처럼 비참한 일을 겪는 가운데 그를 아끼는 자 없이 죽임을 당했다. 아하스가 죽은 뒤 히스기야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왕이 된 뒤에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까? 그것도 즉위한 첫날부터. 히스기야는 자신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대충 정리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다. 즉위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걸음을 옮겨서 성전 문을 여는 일부터 시작했다. 성경에서 이 대목을 읽을 때 그냥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날은 그렇게 하기 힘든 날이다. 왕이 즉위하는 날에는 잔치도 해야 하고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대신들과 나란 일을 논의도 해야 한다. 그러니 왕의 자리에 오르는 날에는 왕이 누구보다도 바쁠 것이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을 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걸음을 옮겼던 것이다. 그처럼 히스기야가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한 마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역대하 29장에서 32장을 읽어보면 히스기야는 패망한 나라 유다를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강성한 왕국으로 만드는 은혜를 입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에도 아수르 군대를 이겼다. 그가 산헤립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켰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와 같은 형편에 처하면 부왕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한다.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나라는 망할 대로 망한 나라였다. 군사도 제대로 없고 백성도 제대로 없고 나라에 있던 보물도 다 빼앗기고 유명한 장수나 지혜 있는 사람들도 다 적군에게 죽임을 당했다. 히스기야는 불에 타고 남은 왕궁 한쪽에서 낙심하며 어렵게 살아야 할 사람이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으니까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9살이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면서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았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고 난 뒤 아하스의 전처를 밟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나라를 부흥시키고 평안하게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만 사탄이 맞기 때문이다. 사탄은 하나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인간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을 사탄은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하나님을 믿기는 해도 온전한 마음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의 매력을 느낀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하나님만 믿는다. 인간적으로 보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기 좋은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여 결국 패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가져다 주며 속인다. 지난번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꼭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한다. 그것을 실패하고 나면 또 다른 방법을 가져와서 저번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엔 될 거야 라고 속인다. 마치 도박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것과 같다. 도박하는 사람은 이번엔 잃었지만 다시 하면 꼭 딸 것 같은 생각에 빠진다. 또 잃으면서도 다시 하면 딸 거야 생각한다. 사탄은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계속 잃으면서도 딸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한다. 속이고 또 속여서 계속 도박을 하게 하여 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천하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을 하나님은 만들어주신 적이 없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예수님 말고도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은 착각을 우리 속에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될 것 같은 속임수에 빠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에 마음이 빠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망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았다. 그가 왕자로 있으면서 자기 나라의 군사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하고 슬픈 광경을 목격했다. 아이와 여자 20만 명이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았다.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20만 명의 아이와 여자를 사로잡아갔다면 여자의 씨를 말린 것이나 다름없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신하들과 장수 등 훌륭하고 믿음직한 기둥들이 죽임을 당하고 유다 사람들이 슬피 우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생각했겠는가?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 결과가 유다를 망하게 한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알았다. 그랬기에 그는 아하스가 갔던 길을 다시 갈 수 없었다. 그가 또 한 가지 정확히 한 사실은 유다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신하들이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며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강구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정확히 알았다. 다 망한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는 즉위한 첫날 즉위식을 마치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 히스기야는 크고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야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았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자신이 하는 일들이 무익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문을 열었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다. 유다의 수많은 군사가 죽고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갔다. 보아라,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느냐? 아이들이 사로잡혀가지 않았느냐? 집집마다 칼에 엎드러져서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 열조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히스기야는 유다가 망한 원인을 정확히 알았고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모든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전 문을 열었고 전을 수리하고 그 앞에 제사를 드렸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었다. 그러자 패망한 유다가 다시 강성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고 강국으로 만들 수 있게 하셨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승리했다. 나중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인생을 15년 더 연장받는 복을 받았다.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열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왕들이 많았다.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섬긴 왕은 많지 않았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들이 많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밖에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느긋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에 기대를 두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지는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유다 형편처럼 인생이 망한 사람들이 있다. 사업에 실패하고 신앙에 실패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나아가야 한다. 자신의 노력이나 수단이나 그 어떤 것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를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 바로 그 사람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다.